동원도 내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강릉선거구에서는 현역인 권성동 의원이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개 군단위 지역이 묶인 홍천과 횡성 영월평창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백시의회에서 예산심의와 조례 심사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논란입니다. 내일 아침 일부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최강 한파는 성탄절 무렵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도 도내 방송 3사가 공동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강릉 선거구입니다. 국회의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권성동 현역 국회의원이 야권 또는 여권 내 다른 후보들을 앞섰지만 권 의원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선거구의 출마 예상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34%,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 특별위원장은 9%, 배선식 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과 이영랑 한국 이미지 리더십 센터 대표는 4%, 임명희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대변인 2%, 장지창 진보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1%로 나타났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답한 부동층은 46%였습니다. 정당별로 따로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중남 13%, 배선식 5%, 없음 58%,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22%였고 국문의힘에선 권성동 35%, 이영랑 6%, 없음 48%,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11%로 나타나 두 정당 모두에서 부동층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 권성동 국회의원을 재신임할 거냐는 질문에는 지지하겠다 41%,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49%였지만,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 46%, 국정견제를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0%로, 역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42%로 오차범위 내였고, 정의당 4%, 부동층은 18%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선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동지역에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40대와 50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20대와 30대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어서 네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허피롱 전 홍천 군수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역인 유상범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윤아한 기자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국회의원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41%. 더불어민주당 허필홍 전 홍천 군수가 23%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18% 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무응답 등 부동층은 35%였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4개 지역에서 모두 허필홍 전 군수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영월과 평창에서 특히 지지가 높았습니다. 허필홍 전 군수는 4개 지역에서 모두 유상범 의원보다 지지가 낮았지만 두 번이나 군수를 지낸 홍천에서는 차이가 가장 적었습니다. 현역 의원인 유상범 의원이 다시 총선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할지라는 질문에는 49%가 지지할 것이라고 답해 35%인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은 52%로 과반을 넘었고, 국정운영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6%, 더불어민주당 26%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 50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홍천군의 민심, 그리고 35%에 달하는 부동층의 표심이 총선을 가를 주요 포인트로 꼽힙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포함한 강원 방송 3사가 입소스 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속초 영하 2도, 고성 영하 1.8도, 강릉 영하 0.2도였고 산지는 향로봉 영하 12.4도, 대관령 영하 7.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산간 영하 20에서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 동해안도 영하 13에서 영하 9도로 오늘보다 추워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성탄절 이전까지 이어지다 25일쯤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연일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추위에 숨지는 등 한랭질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이번 겨울 들어 강원도에서 한랭질환자가 12명 발생했고 영월에서 90대 남성 한명이 숨졌습니다. 한랭질환자는 강릉에서 3명, 태백과 고성 영월에서 두명씩 발생했고 춘천과 화천, 횡성에서는 한명씩 나왔습니다. 시군의회마다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태백시의회에서 예산심의와 조례심사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 다수가 부결처리한 조례안건과 부적절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방의회 권위를 실추시키는 밀실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시간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 7일 태백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과 예산심사에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사업 항목의 예산 수립이 문제가 됐습니다. 올해 태백시의 한 지역협동조합은 땅 속의 광부요종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이른바 블랙산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태백시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특정 시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다수의 시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이걸 안 물어봤으면 이 블랙산타에 연계해갖고 이 사업이 2억을 세웠다는 걸 누가 알까요? 이걸 누가 믿을까? 태백시 공무원들이 이, 마, 이 말에 대해서 믿을까? 아니면 시민들이 믿을까? 이처럼 예결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이 사업 예산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 심사 절차도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는 세 건을 부결 또는 자동 폐기했는데 태백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장 직권과 수정안건으로 두 건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태백시 청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 요구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청년센터에 대한 안건은 졸속 추진이라는 이유로 보완 의견이 있었고 통반장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상황이어서 소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원회 심의는 무시한 채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밀실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해산 개설 특별위원회에서 개수 조정 중 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은 빠지고 결정 안한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유 재산과 조례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며 의회 의 권위를 스스로 떨구는 시의장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분의 이상이면은 안그러 다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올라왔더라고. 저 도장 찍어가지고 각자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자기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것까지 뭐 내가 얘기를 할수 없잖아. 태백시 의회는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 심사 때에도 예산 심사 소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시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는데. 협치와 견제를 상실한 의회 정치에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태백역까지 태백선 ITX 마음 열차의 운행 소요 시간이 오는 29일부터 13분 단축됩니다. 강원도와 강원남부 다섯 개 시군은 경기 양평과 용문, 양동 세개 역에 대한 미정차를 코레일에 건의해 손실 보전 금액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청양리에서 태백까지 2시간 54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ITX 마음 열차의 이용객 수는 현재 하루 96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정동진항과 신곡항을 잇는 총길이 3.5km의 바다 부채길이 완성됐습니다. 강릉시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45억여 원을 들여 정동, 심곡항, 어촌유딜 300사업을 추진했으며 내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길이 214m의 해안보행로가 새로 마련됐고 끊겨있던 해안단구 640m 구간에도 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심곡항에서 정동진항을 잇는 바다부채길 3.5km 구간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6.25전쟁 전후 도내 11곳에서 인민군 등에 의해 발생한 주민 17명의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위는 1948년 11월부터 1951년 4월 사이에 강원도 강릉삼척, 속초 태백, 정선, 고성, 양양, 양구, 평창, 횡성 지역에서 남성 17명이 우익이거나 공무원, 군경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민군, 빨치산, 좌익 등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하위는 이 사건을 강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로 이름 붙이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돕고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선 아리랑제가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을 목적으로 개최된 올해 정선 아리랑제는 12개 부문, 83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고, 10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문화관광 축제 선정으로 2년 동안 국비지원과 홍보 마케팅 등을 제공받게 됐습니다.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올해 열린 전국 1,200여 개 지역축제 가운데 25개를 선정했습니다. 동해시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종합 최우수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동해시는 재정 효율성과 계획성, 건전성 등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예산 절감 사례 분석 발표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강원FC가 올 시즌 수비의 핵 역할을 한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강투지 선수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강원FC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입단한 강투지가 단타, 탄탄한 수비로 팀의 일부 리그 잔류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 입단 이후 등록명을 본명인 투치에서 강투지로 바꿔 깊은 인상을 심어줬으며 시즌 중 몬테넥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돼 유럽에서 강원FC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강릉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연중 운영 공무원 규제 입증 책임제,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내실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또 강원도의 규제혁신평가에서는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삼척시가 관광문화재단 출범에 맞춰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삼척시는 내일 오후 2시 강원대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 연구관에서 삼척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 등 포럼을 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